네, 나만 NFT 만들기로 그 트러플 오프소스를 대해서 발표할 사이버 보안학과 이수찬입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블록체인과 NFT에 대한 연관성과 이제 필요성을 이해하고 웹3를 이용하기 위한 메타마스크 지갑 계정을 생성해보고 이제 트러플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NFT를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거는 이제 랩톱에 npm이 인스톨돼 있어야 하고요. 이제 기본적인 솔리디티 언어랑 저 맥OS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리눅스 기본 명령어를 알고 계시면 좀 편할 것 같고,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블록체인이란 이제 관리 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으로 이제 체인 형태로 이제 분산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변경된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시면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된 거래 장부에 쓰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각 컴퓨터에서 서버가 운영돼서 이제 중앙에 집중된 은행 없이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는 공개 블록체인과 이제 비공개 블록체인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접근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제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개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로는 보통 사용하시는 이더리움이나 폴리곤, 코스모스, 아발란체 같은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비공개 블록체인은 대부분 기업에서 사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리눅스 재단에서 만든 이제 하이퍼레저라는 체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NFT란 이제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제 NFT란 이제 non-fungible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고유하면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토큰을 뜻합니다. NFT의 경우에는 이제 ERC721의 표준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제 ERC는 이더리움 리퀘스트 포 커멘츠라고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표준을 하나씩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ERC20은 이더리움의 20번째 표준으로 이제 보통 거래 비트코인이나 이제 업비트에서 거래하시는 이더리움 토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ERC20의 표준을 따른 토큰이라고 할수 있고,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이제 NFT 같은 경우는 ERC721의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ERC115로 ERC20과 ERC721을 합친 버전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NFT를 좀 손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저작권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요.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그 C 동그라미를 치면 이제 저작권이 선언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생성하는 즉시 저작권이 바로 소유 증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시가 자신의 축구화에 사인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화가가 메시의 사인을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은 축구화에 화가가 만든 메시 사인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제 구매자들은 이게 메시의 사인인지 이 화가의 사인인지 이게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NFT 식으로 만들면 NFT의 경우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네,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NFT를 만드는 즉시 네트워크에 저장이 되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게 메시가 직접 만든 축구화라는 거를 NFT화해서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뭐 미술품 형식의 소유는 이제 밈코인, 예를 들면 도지코인 같은
그거를 가지는 사람들의 이제 심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공연장 티켓타의 경우, 최근에는 이제 싸이의 워터밤이 이제 티켓을 NFT로 발급을 몇 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가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NFT를 사용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NFT의 경우에는 이제 생성과 즉시 그 변경이 불가능하고 소유권이 증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이제 네트워크 상에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싸이 측에서 고객한테 NFT를 발급하면 그 고객은 다른 고객한테 만약에 팔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팔게 된다면 그 네트워크 상에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이 남은 티켓은 전부 다 무효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암표 방지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산업의 부품을 NFT화 시켜서 이제 추적을 쉽게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게임 아이템 경우, 게임 캐릭터가 죽으면 다 사라지지만, 이제 게임 캐릭터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게임 아이템을 NFT화 시켜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을 만들 텐데요. 이제 메타마스크는 웹3 생태계에서 좀 필요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메타마스크는 여기 이제 구글 확장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크롬에 추가를 하게 되시면, 설치가 됐고요. 이 지갑 주소로 웹3에서는 대부분의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Create New Wallet을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월렛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갑을 생성하실 때그 12개 정도의 구문이 나올 거예요. 이걸 이제 니모니코드라고 하는데 여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24개도 있고 이제 12개가 있는데 12개의 니모니코드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지갑을 복구하기 위한 12개의 단어인데 이 니모니코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지갑 주소의 해시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모니코드가 결국 마스터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여기 영상을 다 보시면 이제 12개의 구문 이 마스터키를 이제 얻으실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 이제 유출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킵을 하고요. 네, 지갑이 생성이 됐죠? 여기 보시면 어카운트 1 해서 여기 이거 이 값이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니모니코드를 통한 지갑 주소가 해시 값으로 생성이 된 거고요. 지금 네트워크의 경우 여기 이더리움 메인넷, 하지만 여기 테스트 네트워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더리움 테스트 네트워크인 세포리아의 테스트 네트워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추가적인 네트워크로 여기 보시면 폴리곤, 이제 아발란체 등등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NFT 같은 경우에는 오픈씨라는 이제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메타마스크에도 NFT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된다면 이제 토큰 아이디랑 토큰 주소로
정보를 입력한다면 이제 자신이 가진 NFT 소유권을 증명해서 가져와서 볼수 있게 됩니다. 이 메타마스크를 통해 이더리움을 사고 팔수 있고 이제 다른 토큰과 스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트러플 오픈소스를 직접 설치해보고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